고속도로입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시속 100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1, 2, 3차로는 쭉 가는 도로고요. 4차로, 5차로는 옆으로 빠지는 도로네요. 여기 색깔 유도선, 녹색하고 분홍색 있죠? 이것은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면 미리 3차로로 와서 4차로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차 잘 보세요. 조차가 어떻게 가는지 가겠습니다. 블박차는 이 앞차랑 내 나름대로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쭉 가는데, 조차 봐라. 들어오더니, 으아! 아니, 여기서 조차가요. 어디서 들어오나요? 아, 지금 2차로 가고 있다가 깜빡이 킵니다. 아, 깜빡 켜고 3차로 가나? 와, 여기에서 더 갈라는데 트럭이 오니까 못 가고 그냥 멈춥니다. 저 차가 들어와서 언제? 들어올 때로부터 멈출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 들어왔죠? 여기서 차선 하나, 둘, 뭐한 30여 메타? 많으면 40m 가서 더 멈춰버립니다. 근데 상대는요, 내가 차로 변경 다 끝났어. 차로 변경 다 끝났는데 이제 앞뒤 관계잖아. 왜 뒤에서 들이받아? 네가 100%의 안전거리 미확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안전거리 미확보는 난그 앞차랑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었는데 당신이 들어온 바람에 안전거리가 짧아졌잖아. 그래 갖고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당신이 미리미리 해서 빠져나갔어야지. 이거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앞차는 블박차가 100%. 블박차는 아, 이거 제가 최소한 제가 피해 차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자,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앞차가 더 잘못이다. 앞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앞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6%, 앞차가 더 잘못이고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가 20%,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어서는 안 되겠죠.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급차로 변경하고 딱 멈춰버리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저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그래서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음은 100대 빵입니다. 예. 그런데 판사가 백대빵 안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상대 차가요. 저희 깜빡이 키네, 깜빡이 키네, 깜빡이 키네, 들어오네, 들어오네. 그러면 아이고, 요차 때문에 앞차와 나의 거리가 충분히 있었는데 안전거리가 짧아졌네. 그러면 이때 들어오는 순간부터 브레이크 잡아서 저 차가 쭉 앞으로 갈 거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또 오른쪽 나가는 길이잖아. 그러면 미리부터 브레이크 잡아 들어가면 그러면 어떤 사고 날 때는 몇초 걸리나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미리 브레이크 잡았어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백대빵 의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깜빡이고 들어오는 거 봤으면 그때부터 미리 속도를 줄여서 앞차를 잘 살폈어야 된다. 그러면서 백대빵 아니고 블박차에게도 20 내지 3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한 앞차가 가해 차량이야 옳겠죠.